하락장에 밝혀지는 경기도의 진짜 대장 지역은 어디일까요? 2022년 하반기 지속적인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한국 초상급지 대장 지역 중 하나인 잠실의 엘리트,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의 30평대 실거래가가 20억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조정장에는 동탄, 수원, 대구, 세종시 등 전국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에서 대장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장 아파트부터 급지별로 가격 형성이 이뤄져 전국적인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조정장에는 가격 거품이 제거되어 적정 시세를 분석하여 하락장 적정 매수 시점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축 아파트 비율, 공급 물량, 신고가, 개발 호재, 인구 유입 등을 적용하여 경기도 집값 순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2년 하락장 경기도 대장 지역 분석. 경기도 아파트 순위 1위부터 13위까지. 첫 번째 지역은 부천입니다. 3분기 부천의 30평대 구축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6억 5천만 원이며 신축 최고가는 11억대입니다. 구축 아파트의 비중이 많은 부천은 서울 구로 접근성이 좋아 옥길동, 중동, 상동, 항동, 개수동 순으로 6억부터 8억대의 시세로 하락장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위 다산, 별내, 다산과 별내의 신축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7억 7천만 원이며 신축 최고가는 10억대입니다. 교통 호재가 많은 다산과 별내도 다소 하락세가 이어지며 왕숙 신도시의 공급 물량까지 겹쳐 하락장 방어에 불리하지만 서울 생활권이며 GTX, 6호선 등의 교통 호재로 보합세 유지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구리시의 구축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7억 5천이며 신축 아파트 최고가는 11억 6천만 원입니다. 서울 한강변이자 8호선 연장으로 서울과 더 가까워지는 구리는 재건축, 재개발, 교통호재 등 추가 상승 요인이 많고 절반 이상이 구축 아파트로 재건축으로 인한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위는 의왕시입니다. 30평대 구축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7억 4천만 원이며 30평대 신축 아파트 최고가는 12억입니다. 미분양 리스크가 타 지역보다 적은 의왕시의 대장 지역은 4호선 역세권 과천 인접 지역으로 강남 접근성이 좋고 GTX 등의 호재가 있으며 재개발 압력이 높아 공급이 늘어날 지역입니다. 9위는 일산입니다. 일산 신도시의 구축 평균 실거래가는 6억 6천만 원이며 신축 최고가는 15억입니다. 일산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가 있지만 신축 최고가는 15억대로 용적률이 낮고 GTX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하락장에도 3호선 역세권 인근 지역들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위는 하남시입니다. 하남시의 신축 평균 실거래가는 9억 7천만 원이며 신축 최고가는 14억 원입니다. 하남은 이번 하락장에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강동과 도보생활권으로 신도시 인정과 서울 접근성이 좋아 타 경기 지역보다 가격 방어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위는 광명시입니다. 광명시의 구축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8억 6천만 원이며 신축 최고가는 14억 5천만 원입니다. 광명시는 재건축을 앞둔 대규모 물량과 서울 대표 일자리 공급지 구로, 금천과 접하고 있어 광명역 인근 신축 평균 13억대로 하락장에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위는 안양입니다. 안양의 30평대 구축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7억 4천만 원이며 30평대 신축 최고가는 15억 6천만 원입니다. 경기 대표 학군지 중 하나인 안양은 관양동, 평촌동, 평균 8억에서 9억, 비산, 석수, 삼분동 7억대로 최고가는 광교보다 높아 재건축 이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지역입니다. 5위는 용인수지입니다. 용인수지 대장 지역은 신축 평균 8억 2천만 원이며 신축 최고가는 13억입니다. 용인은 동천동, 풍덕천동, 죽전동, 보정동 순으로 신축 평균 7억부터 9억대로 광교와 분당 인접 지역이며 동탄과 함께 이번 조정장 상대적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위는 화성 동탄입니다. 동탄은 30평대 신축 아파트는 평균 8억 7천만 원이며 신축 최고가는 14억입니다. 송동, 청계동, 오산동, 산척동, 영천동 순으로 평균 7억부터 10억대를 형성하고 있는 동탄은 이번 조정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경기 지역 중 하나입니다. 3위는 수원 광교입니다. 광교의 신축 아파트는 평균 10억 8천만 원이며 신축 최고가는 15억 5천만 원입니다. 광교 호수공원을 기준으로 원천동 평균 실거래가가 12억대로 가장 높고 2위동 11억 5천만 원, 하동 10억 8천만 원으로 광교의 평균 실거래가는 하락장에도 10억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성남 판교입니다.
판교의 신축 평균 실거래가는 15억 2천만 원이며 최고가는 22억입니다. 백현동의 평균 실거래가는 18억대로 가장 높고 삼평동, 한교동, 순회동, 서현동, 임해동, 운종동 등의 순으로 14억에서 16억대이며 판교 평균 실거래가는 적어도 13억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과천입니다. 과천의 신축 평균 실거래가는 17억 9천만 원이며 신축 최고가는 22억입니다. 경기도 도시 중 판교와 함께 강남 생활권인 과천의 평균 실거래가는 중앙동과 구림동 20억대, 원문동 18억, 별양동 16억대로 판교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 순위를 통해 경기도의 대장 지역을 분석해봤는데요. 인구 감소와 금리 인상 등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긴 조정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시기에는 거품없는 실제 시세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